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한 쿼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던 최성원 선수인데요. 오늘 원희의 득점도 잘 도와주는 모습이었고요. 특히나 3쿼터에만 석점 세기를 몰아치면서 DB가 추격전을 펼치는 그 분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SK가 외곽에서의 득점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네.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최성원 선수와 미네르바 선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오라운드 마지막에 승리를 장식했던 SK 그 승리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성원 선수가 오늘 석점포를 3쿼터에만 몰아치면서 그 분위기를 지켜줬습니다. 자, 오늘 팀을 또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SK의 최성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최성원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소감부터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래간만에 이긴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래도 아직 뭐 6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프로 선수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끝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네. 자, 오늘 좀 실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네네. 특히 전체적으로 SK가 오래간만에 외곽의 득점보가 살아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뭐 이유는 뭐 저희 팀 센터들이 정말 스크린을 너무 잘 걸어줬고 그리고 가드들도 패스 정말 잘 줘가지고 오랜만에 SK다운 경기 한 것 같아요. 네, 앞선 경기는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 18득점의 기록을 경신해냈는데 오늘은 한 쿼터 개인 최다 득점 3쿼터에 12득점을 기록했어요. 최근에 이 상승세의 원동력이 특별히 있을까요? 원동력 없고 일단 그냥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팬들한테 좀 좋은 경기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 그 1쿼터 출발은 좋지 않았거든요, 별로. 저 오늘 1쿼터 끝나고 어떤 마음으로 2쿼터에 다시 준비하고 나왔나요? 아, 1쿼터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수비적인 부분부터 다시 하자 했던 게 2쿼터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자, 남은 경기 또 앞으로 최성원 선수가 성장해 가면서 많은 시즌을 경험할 텐데요. 최성원 선수 개인적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가고 싶은지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수비적인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수비 말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도움이 팀에 되고 싶어가지고 좀 공격적인 부분에도 좀 보여주고 싶어요. 네. 자, 3연패 탈출을 이제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. 팬들에게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그리고 6강 아직 희망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